자, 여기는 드러머 이준현 씨 연습실인데요. 아마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왜 왔냐면요, 준현 씨가 오늘 드럼 녹음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엔지니어 녹음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구경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까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거든요. 너무 덥다. 그럼 형 뭐 음료수라도 한 잔 가시죠. 뭐 저쪽 커피 갈래? 갈 건데 가. 편의점 가. 편의점 가. 편의점. 아니야. 편의점 가. 나 마시는 거 있어. 저기 커피가 맛있어가지고. 아니야, 나 편의점. 나 티오피 좋아해. 어제. 탑인데 역시. 아 탑인데. 인사 한번 해줘. 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드러머 이준현입니다. 다 알아. 네, 반갑습니다. 땡큐. 잘 먹을게. 네. 준현이가 사줬어요. 네. 이게 여름이지. 오늘은 어떤 컨텐츠인가요? 오늘은 일단 녹음하는 과정 일단 좀 소개 좀 하고 보여드리고 그냥 전반적인 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프로듀서로서의 준현이의 드럼 녹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관점으로 드럼을 녹음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 얘기해 주면 될 거죠. 여기는 준현 연습실. 드럼? 안녕하세요. 네. 어제 뵙다. 아랫게 뵙다. 어제. 그대로 치면 된다. 가볼게요. 눈치 못 채신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드러머 위에 조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명을 끈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어컨까지 끈 상태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녹음 시에 불필요한 잡음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해보려면은 똥꼬 힘 주고 허리 핀 다음에요. 중심을 딱 잡아놓고 두두두두 하면 훨씬 편하게 나와. 그래. 들어봐봐. 근데 이게 여기가 띄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할 때 똥꼬 힘 빡 주고 하라고 했잖아. 간다, 간다, 이게 나와야 돼.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좀 계속 하면서 좀 다듬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부터 치면서 들어가. 앞에서부터 치면서 들어가라고. 다시 치자 이 부분을. 왜 밀렸어? 네가 친 거야. 뭘 밀려? 네가 밀리게 쳤으니까 밀리게 나왔겠지. 난 발리스 좋아하는데 뭐지? 너무 단데. 아니야 있어. 들어오고 봐. 들어오고 봐. 뭐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그러면 들어오고 봐. 괜찮지? 장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 마이크는 자연스럽게 어색했나요? 어색했어요. 이 마이크는 이제 스테레오로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마이크인데요. 신기하게 생겼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요거 연결된 잭 보시면 아래로 빠져요. 여기 보시면은 네 아래로 빠지는데 이게 이제 로드라는 로드 거구나. 네, 그런 거 좀 잘 받아지더라고. 왜냐면 이쪽 팀과 이쪽 팀이 또 니한테 또 다르니까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룸용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룸만 사운드죠? 네. 룸 사운드로. 룸 사운드 쓰고 있어요. 룸 사운드인데 네. 스테레오가 하나로 네. 1채널로 되어 있는. 예, 근데 2채널로 또 들어가요. 그렇죠. 네. 마이크 소개 좀. 예. 네. 전체적인. 일단 스네어. 스네어부터. 스네어는 이제 되게 많이 쓰시는 이제 57. SM 57. 예. 57이 밑에도 이제 밑에도 57. 하나가 더 있네요. 예, 이거 이번에 이제 이것도 빌린 건데 EV에 있는 거는 RE320이라는 모델이에요. RE320. 예. 저건 되게 처음 본다. 근데 아까 들어보셨도 아시겠지만 저게 그러니까 이번 녹음하는 컨셉이랑 이제 스네어 톤 만지기 되게 좀 편했어요. 그리고 요 마이크를 요것만 대다가 저거랑 같이 써니까는 훨씬 좀 더 이제 풍성한 사운드. 57이랑 사운드 성향 어떤 거 같아요?
얘가 좀 더 두텁, 조금 더 두껍게, 두껍게, 두텁게 빠지는 거예요. 두껍게. 두껍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두텁게 빠진 것 같아요. 아, 두텁게? 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섞었으니까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지금, 네. 바텀까지 저렇게 해가지고, 네. 엄청 지금, 여기 스튜디오 렌트도 해도 되겠다. 아, 근데 제가 녹음 계속 받아주면서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녹음 네가 받아서 이렇게 스튜디오 해도 되겠네. 아, 저 제가 이제 곡 같은 거 받아도 여기서 이렇게 녹음해서 제가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장점은 뭐냐면은 되게 지금 좀 되게 안 자연스러운 것 같아 지금. 아 그래요? 저 홍보해가지고 마이킹 그 인터뷰형 자세인 것 같아. 오버헤드는 뭐죠? 오버헤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처음 보는데 오딕스? 예, 이거 오딕스 걸 거예요. ADX 51 이게 그 패키지로 나온 거기에 들어온 네, 마이크예요. 네. 아. 오딕스 좋죠. 네. 오딕스 좋지. 나머지 마이크? 네. 요거는 57인가요? 아, 그거는 58입니다. SM58? 예. 아, 이 탭을 뺐구나, 얘를. 예. 아, 58도 이게 탑 괜찮아? 예, 괜찮아요. 그니까, 57이 로우컷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58은 로우컷이 안 돼 있거든요. 아, 예. 로우컷 때문에. 예. 저거는 탑용 뭐지? 탑용 제나이. 아니요, 저거. 아, 새로 나온. 아닙니다. 저거 아니야?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비안 마이크 킷입니다. 아, 사비안. 예, 사비안 마이크 킷. 아. 저게 베이스로 원래 장착되는 건데, 플로우 잡는 소리예요. 예. 저 사운드 잘 나와? 네. 슈어 거보다 나아? 저는 괜찮아. 슈어 거보다? 예. 네. 킥은 지금 두 개 됐네? 예. 하나, 이거 컨덴서 마이크인가, 이거? 예, 컨덴서입니다. 이거는 뭐야, 모델? 이게. 아, 이것도 빌려온 거라 가지고 이것도 많이 생겼구나. 예. 좋아 보인다 이것도. 모르면 됐고. 예. 모르면 됐고. 안에 거는 뭐죠? 그 슈어. 저거 뭐. 슈어 동그랗게 생긴 거. 예, 동그랗게 생긴 거. 예, 예. 아, 뭔지. 예. 그것도 좋죠. 많이 쓰고. 아직 제가 영어 이름에 되게 제가 약해 가지고 뭘 외우지. 뭔지 알아. 예, 어떤 건지 아시죠? 너무 어려 가지고. 예. 마이크는 다 지금 된 거지? 네. 마이크는 이렇게 하고. 심벌은 지금은 이제 스타일에 맞아가지고 클래식 커스텀 다크 메인일 거. 그리고 오존. 예. 트래시 클래식 쓰고. 그리고 지금 이스탄불로 바꿀 생각은 없어요. 예. 예. 하긴 뭐 약간 락 사운드가 좀 다르니까. 준현이한테. 예. 저랑은 아예 안 맞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단호했지만 예. 그래도 이해는 해요. 네. 헤드 소개 좀. 헤드는 지금 조금 이제 그 특성상 지금 이게 얼굴 보인다. 예. 이거 빅펫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새로 나온 거야. 처음 본다 이거. 이거 되게 얇아요. 만져보시면요. 전에 거보다 얇아요.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스네어는 이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탐 같은 경우는 이제 EC2. 밑에는 EC 레조 그렇게 끼고 있고요. 플로 탐도 역시 똑같고요. 스네어는 SQ1이죠? 네, SQ1. 그리고 오인패가 붕괴해도 돼? 네, 상관없어요. 이게 뭐지? 프리소너스의 이제 퀀텀 가는 모델이랑 좋아 보인다 되게. AUDIENT 저거 뭐라 써? 오디언트. 예. 요거 이제 8000짜리 이렇게 쓰고. 8000짜리 네. 두 개 쓰는구나. 하긴 네. 채널이 많아 가지고. 예, 16 채널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드러머한테 뭐 되게 디렉팅을 하던데. 예. 그렇게 디렉팅을 한 이유가 있어? 같이 이제 노래 들어보고 또 이제 어쨌든 서로 좋아하는 쪽 음악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랑만 같이 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서로 할 때 좀 더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그리고 이 친구가 생각했던 거랑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맞춰가면서 물론 이제 박춘 뭐 이렇게 이제 후 작업을 거칠 수도 있는데 처음 쳐낼 때 조금 그 뉘앙스를 좀 더 잘 살려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 이야기가 되게 쉽게 네. 불편함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게 그리고 예전에 레슨 받았어요. 아 그래? 저한테. 아 레슨 때? 네, 네. 준현 씨한테 레슨 받으면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아, 준현 레슨 하고 있지? 예 레슨 하고 네. 있습니다. 아, 레슨 하고 있고 네. 녹음도 이렇게 되게 디렉터 같아서 되게 뭔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디렉팅을 받았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저한테요? 여기 왜 그러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좋았어 되게. 그렇게 보통 그 스튜디오 가면 이렇게 그 엔지니어나 그렇게 네. 이야기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또 그분 음악상에 그러니까. 근데 저 하는 팀들이 조금 이제 빡센 거 좀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데 세션 가면은 네.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음에 안 부르고 네, 맞아요, 맞아요, 끝인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코딩 네. 수업이 아니라 그 좀 네. 디렉팅을 해주면 네. 오히려 좀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네. 그 아까 전에 막 중간에 끊고 하던데 네. 그럼 곡을 전체 연주를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아 이게 전체 연주를 하시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좀 헷갈릴 수, 그 뭐지 뭐 좀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끊고 간다. 예, 끊고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서 뭐 붙여. 그리고 그 부분들 아까 제가 뭐 혼자 막 컴퓨터 막 뭐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요 이제 트랙별로 이제 페이드 쳐주는 거예요. 딱 잘라가지고 이제 그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사운드가 잘 붙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져주는 거거든요. 그게. 펀칭이라고 하죠, 펀칭. 예, 펀칭. 예. 앞에 이제 먼저 쳐봐라 했던 것도 그 앞전에 쳐놨던 거 그거 들으면서 쳐야지 앞에 쳤던 거랑 뒤에 쳤던 거랑 이제 톤이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래야지 1위가 덜 드니까는 한 번에 딱 가는 게 아니고 네. 앞 연주부터 치다가 네. 네. 그 연결해서 그죠? 예. 네. 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는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준현 씨만의 녹음할 때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중요하다요? 좀 약간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배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배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녹음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하면서 배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팀원들에게? 예, 다른 팀도 그렇고 내가 좀 열린 마음으로 녹음할 때는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뭔가 확고해서 이거는 정말 이거면 이거 이렇게 해야지 맞아라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조금 열린 마음으로 다른 파트가 뭐 좀 이렇게 부탁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씨 왜 나한테 이게 아니라 맞아, 조금 맞아. 이제 좀 마음 열고 녹음실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 예. 막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예. 맞아. 그런 그 인성도 좀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좋아해서 음악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이런 것도 있어. 아 그렇구나. 그래 한번 쳐볼게. 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쳐보니까 또 별로다. 내가 전에 쳤던 게 더 좋은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냥 조율해가면서 사실 맞춰간다는 느낌보다는 더 좋은 거 만들려고 계속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혹시 테크닉적인 조언 그런 거 요즘 그 녹음 많이 하잖아. 준현이도. 난 준현이가 녹음할 줄 알았는데 이게 디렉팅인 줄 몰랐는데 예. 준현이가 녹음할 때 테크닉적인 조언 아까 얘가 똥꼬에 힘을 꼭 줘야 되는. 아 예예. 똥꼬에 꼭 힘을 줘야 돼요. 아 그 트윈 페달 할 때만요. 아 트윈 페달 할 때만. 네. 아 근데 하이햇도 똑같아요. 트윈 페달 안 하고 하이햇 할 때도 오픈 클로즈 이제 들어갈 때 그때 많이 무너지니까요. 그리고 조금 일정하게 치려고 주면 많이 연습해요. 일정하게. 그리고 다이나믹 이제 한 가지만 더. 준현 박자를 지키는 준현이의 노하우? 타이밍 지키는 노하우? 아 저는 같이 이렇게 몸을 좀 흔들어요. 치면서. 아 뭐 흔든다고? 네. 이렇게요. 진짜로. 그 저 이거 얼마 전에 그 인스타에 올렸던 거 있잖아요. 막 이게 진짜 녹음할 때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연주하면서? 제가. 네, 연주하면서요. 그래, 오케이.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트로놈 들면서 이게 아니라 그리고 호흡도 조금 그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숨 쉴 때 이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호흡도 좀 호흡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돈 주고도 못 배우는 조언을 이렇게 공짜로. 하 신난다. 감사합니다. 준현 씨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보시는데? 아? 형님 근데 형 아 회원님도 이제 녹음 예 아 형님도 솔직히 녹음 많이 해보셨잖아요. 난 모르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준현이 전문가 준현 씨의 아니에요 전문가 약간 그런 아 전문가 연주자 어쨌든 연주자니까 네 진짜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막 해보는 거지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아닙니다 네 그럼 이준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진짜 많은데 아 이거 언제 한번 와서 이거 쭉 한번 소개를 좀 할 게 너무 많아 진짜 그쵸 많이 너무 많아 저기 옆엔 호프도 종류별로 다 있잖아요 그니까 다음에 꼭 한번 놀러와가지고 이건 제 커스텀 탐 제대로 이제 녹음을 쓰자고 디자인이 그냥 그거가 좀 있으니까 이 시그니처 이미지가 있는 거 이거랑 아까 전에 이야기를 안 했죠 헤드 아 잉크드 에반스 잉크드 좋았습니다.